안녕 라이들, 미아입니다. 왔다! 침신! 오늘은요, 오랜만에 너무너무 귀여운 콜라보가 나와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로 페리페라와 무려 25만 팔로워를 자랑하는, 부럽네요, 최고심의 콜라보! 짜란! 귀여운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When I look at you like that you lose it completely. Losing track of space and time. I don't wanna go home looking for a reason to stay here all night. I wonder, do you feel it too? Magic between me and you, the way that you make me feel. 클리오 공식 몰에서 저는 구매를 했고, 아 몰랐는데 클리오도 요즘에 새벽 배송이 되더라고. 다음날 아침에 배송이 왔다는 점 잠깐 알려드립니다. 뭐 아무튼 요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아 그냥 쿨톤을 겨냥해서 나왔거나, 요즘에 쿨톤병 걸리신 분들 많죠. 유일하게 저만 안 걸린 것 같은데. 첫 번째, 빠밤, 올테이크 모드 테크닉 팔레트 정가 23,000원. 요번에 다섯 번째 호수인 러뷰 핑크풀 베리고요. 딱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 제 소리 질렀어요. 박스 킷이 너무 귀엽거든요. 안에도 단상자만큼이나 너무 예쁘고, 은은하게 청보랏빛 요 케이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팔레트 안에는 만능 부적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화장품을 산 게 아니고, 사실 굿즈를 샀는데 화장품이 딸려온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올테이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 리뷰를 자세하게 해놓은 게 있어서 요것도 요번 영상 끝나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반을 딱 쪼개서 위쪽, 아래쪽으로 나누면 크게 메이크업을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위에, 이쪽은 아래로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청초한 느낌부터 딥한, 제 누가 봐도 겨울겨울한 약간 엘사스러운 메이크업까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봤고요. 여러분은 선택하셔가지고 원하는 정도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 테크닉 팔레트는 아예 섀도우, 하이라이터, 그리고 요번에는 또 쉐딩 컬러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믹스가 됐더라고요. 4호랑 9호랑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한번 싹 꺼내봤는데, 라벤더랑 요 뮤트 로즈보다 조금 더 진하게, 그래서 특히 요 아랫라인도 보시면 아예 아이 라인이나 눈썹 쉐딩처럼 조금 더 멀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팔레트 구성이었거든요. 보라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메이크업을 하면서 아 이거 너무 보라하지 않나? 그나마 저는 또 탈색모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낸 것 같기는 한데, 데일리로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심이 너무 귀엽긴 하지만 이 팔레트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손이 갈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전 부적을 얻었으니까요. 보이는 기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위에 두 줄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얘네들이 생각보다 레이어링이 잘 안 되는 느낌? 컬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제 피부에서는 거의 그냥 비스무리한 흰색처럼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긴 한데 색감 차이는 별로 없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짠! 왼쪽 눈은 아래 섹션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제일 밑에 줄 컬러들이 확실히 메이크업이 갑자기 확 진해지더라고요. 또 컬러감이 진하기는 해도 뭐 아이라인을 풀 때나 브로우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확실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사가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마스카라였습니다. 마스카라는 사실 기존의 페리페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롱래쉬, 컬링, 그리고 볼륨,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이 나왔는데 케이스가 다릅니다. 근데 또 이분들 진짜 안에 DIY 스티커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호수별로 스티커가 다 달라요. 참나. 이 사람들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꾹 참고 스티커에 홀리지 않고 좋아하는 롱래쉬를 구매를 했습니다. 페리페라 마스카라 롱래쉬 효과 엄청 짱짱하고 또 지속력도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고 번지지 않아서 제품력으로 아주 뭐 딱히 논할 게 없는 아주 우수한 제품인데, 거기에 고시미가 만나서 너무 귀여워졌다. 다음! 페리페라 잉크신신 브러쉬 라이너 3호 울먹 머지를 구매를 했고, 4호 울먹 베이지는 품절이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울먹 로지는 애교살이나 삼각존에 발라서 울먹거리는 눈매를 연출하거나 립 라인을 정돈할 수 있는 여리여리하고 투명한 핑크빛 라이너였고요. 울먹 베이지는 요즘에 요 애교살 그림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또 색이 연하기 때문에 뭐 눈썹이나 뭐 아이라인을 다듬는 정도로 쓰기 좋은 그런 신신 라이너였더라고요. 근데 요 로지를 제가 써봤는데 언더 삼각존에 바르니까 울먹거린다기보다는 오히려 베이스가 날아가면서 살짝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 그냥 메이크업이 벗겨지는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 언더 삼각존에는 썩 적합한 제품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립 라인 정리용으로 되게 자연스럽고 예뻐서 입꼬리를 연장시키거나 립 라인이 조금 불분명한 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쉐입을 잡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입술이 대단히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고시미는 귀여웠다. 그리고 다음 제품!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4호 오늘도 갓생해. 아, 15호가 품절이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사실 15호가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사실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라인은 원래 제가 되게 좋아해요. 요번 블러셔도 역시나 되게 피부를 깨끗하게 보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라벤더 색인데 보랏기가 낭낭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둥둥 뜨거나 또 특히 이런 보라색 중에 이렇게 오히려 탁해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너무 잿빛으로 그냥 여기가 갑자기 싹 이렇게 꺼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은 아니고 라벤더인데 라벤더 뒤에 핑크가 살짝 올라와서 그냥 피부를 이렇게 깨끗하게 보정하는 용으로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채도감을 더해서 이렇게 생기를 막 넣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정가 10,000원 총 두 컬러입니다. 7호 내가 최고 그리고 8호 내가 해냄 두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두 개 안에도 역시나 DIY 스티커가 다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DIY를 끝낸 상태고요. 개인적으로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라인을 엄청 좋아해요. 이게 장단점이 엄청 명확한 제품이거든요. 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색감이 공원 발색이랑 완전 달라요. 그 되게 뭔가 우유탄 듯이 뽀얗고 흰기 돌고 파스텔 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발색했을 때는 그렇게 흰기 돌고 뽀얀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색감이 그대로 입술 위에 얹혀지듯 발리는 게 아니고 내 입술을 반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우러지듯이 발리다 보니까 색감이 그렇게 파스텔 톤은 아니에요. 근데 막상 발랐을 때는 여리하다. 이 오묘한 이거는 사실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막상 발라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거든요. 색감이 달라도 막상 발랐을 때 너무 예쁘고 청순하고 청초해서 제가 좋아하는데 요번 라인도 발색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영상을 보셔도 느낌을 완전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은 더더욱 달라요. 사진은 사실은 믿으시면 안 돼요. 개개인의 입술 색에 따라서 발색이 다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막이 점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더더 투명하고 글로시한 느낌이 잘 살아있는? 그렇지만 묻어남은 당연히 있어요. 이런 오일리한 느낌은 있는데 그게 무겁지는 않고 되게 쫀쫀 탱글한 느낌이다. 그리고 8호 내가 해냄.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걸 기대했는데 의외로 이거는 살짝 여러 번 덧바르면 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얇게 바르는 게 더 예뻤는데 생각보다 채도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차! 또 좋았던 게 이게 오히려 공원 발색처럼 막 파스텔 파스텔하고 우유탄 듯이 뽀얀 느낌은 아니지만 오히려 내 입술과 어우러지듯 발색이 투명하게 되다 보니까 쌩얼에 발라도 진짜 너무 예쁘고요. 요플레 현상이 업! 썼어요. 원래 기존에 6호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7, 8호 중에 7호는 요플레 현상이 조금 있더라고. 그 완전 새핑크 그 흰기 낭낭한 완전히 피부 하얀 사람들만 바르는 그 핑크색이 딱 발색돼서 이거 어떻게 발라 미쳤나 봐 했거든요. 근데 막상 입술을 얹었을 때 그 색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흰기가 날아갈 때 살짝 요플레 현상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4호 갓기 천사 이름인지 부끄러운데 요게 요번에 나온 애들이랑 좀 그나마 유사한 핑크톤인데 그렇게 흰기가 많이 돌진 않아요. 요번 라인들은 흰기가 되게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분하게 잘 어우러지는 요 팔레트랑도 어우러지는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쿨분들이 되게 잘 어울릴 만한 컬러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페리페라와 최고심 콜라보템들 여러분들께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너무 귀여워. 실물이 훨씬 귀엽고요. 짜라란. 25,000원 이상 구매 시 파우치가 증정으로 오거든요. 아, 너무 귀엽고요. 여기다가 떡메모지까지 같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거. 이게 1대1로 증정하는 행운의 부적이었습니다. 제가 총 6개를 받았는데 핑크 한 장, 노랑 한 장, 옐로 노랑 옐로 똑같은 거죠? 그린 세 장의 갓생길 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화장품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최고신 굿즈를 또 좋아하신다면 놓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굿즈로 산 것인가 화장품을 산 것인가. 고노속이 고노. 오늘 제품 6개밖에 안 됐지만 오늘은 사실 비교적 명확한 편이었습니다. 미아의 베스트 1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미아의 베스트 1은요 바로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입니다.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입니다. 고심이가 귀여워서 사기는 했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확실히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가 모든 것을 압살한다 라고 한 줄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뿅!